애기야 가자 이 한마디로 정말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남자 박신양 씨와 아주 귀여운 꼬마와 그 꼬마 아가씨와 커플이 되어서 아주 진한 부성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박신양 씨와 그리고 귀여운 꼬마 아가씨 영화 눈부신 날의 OST 녹음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감동의 러브스토리. 바로 박신양 씨가 신혜양의 아버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눈부신 행복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영화 눈부신 날의 뮤직비디오 녹음 현장. 이곳에 박신양 씨가 나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하이. 여전히 멋지기만 한 양삼아 박신양 씨. 카메라를 거울 삼아 꽃단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매불만 기다리는 딸 때문인데요. 얼마 만에 만난 아주 오래됐어요. 3개월 됐어요? 11월에 포스터 촬영했었으니까. 아, 그때 이후에 3개월. 네, 3개월 됐어요. 바로 그 순간 가슴 벅찬 만남이 있었으니 박신양 씨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98년생 영한 그녀 서신혜야. 네. 아유, 귀여워요. 박신양 아저씨 얼마 만에 본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장면을 위해서는 노력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아는 것 많이 됐어요. 반가워요? 또다시 비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얼만큼? 안 반가운 거 네, 별로 봐요. 보고 싶지 않았군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네, 아빠와 딸, 그들의 가슴찡한 사랑을 그리는 영화 눈부신 날에.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 박신양 씨 앞에 어느 날 나타난 딸 서신혜. 영화 눈부신 날에는 그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되는 행복과 희망의 감동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나한테 보낼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 영화 눈부신 날에 뮤직비디오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날. 극중 처음으로 아빠가 된 박신양 씨와 이제 어엿한 스타가 된 서신혜와 양이 또한번 목소리 호흡을 맞췄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인형 같죠? 드라마 찍는데 장혁 아저씨랑 박신양 아저씨랑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야, 물론 나지. 신혜의 마음은 어떨까? 둘다 잘생겼어. 한게 사회를 살줄 알아요. 느낌을 알아. 아니, 나지 그거야, 엄마가 싶은 물론. 거예요. 맞지? 못 걸리겠어. 나 갈래. 네. 신혜양의 나레이션 녹음이 시작되고요.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연기파 배우 신혜양의 감정 연기. 좋아요. 녹음을 끝낸 신혜양. 연기에 몰입한 나머지 눈물까지 보이고 마는데요. 오, 신동이네, 네, 신동. 훗날이 무척 기대되는 배우죠.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셔서 좀 떨리시나요? 예,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 검정 물체들이 이렇게 많아서. 중요하면 이렇게 해야지. 세상엔 나 혼자뿐이라고. 네, 장난기 가득한 박신양 씨. 하지만 본격적인 녹음에 들어가면요. 괜찮아. 괜찮아. 네, 그야말로 감미로운 목소리.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있을 땐 10살 신혜양도 그 목소리에 푹 빠진 그것 아이가 같은데요. 나에게 왔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여유를 찾은 박신양 씨. 잘 들었어? 응? 어땠어? 잘했어? 땡큐. 오랜만에 영화 찍었던 거 다시 생각해내니까 좀 네. 녹음하면서 보니까 또 다시 새롭게 생각이 나네요. 2002 한일 월드컵을 배경으로 한 영화 눈부신 날에 투우사를 꿈꾸는 어설픈 양아치 아빠와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의 눈부신 희망 이야기. 지난해 모든 촬영을 마치고 이제 개봉만 앞두고 있는데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영화 찍는 것 같지 않게 재밌었어요. 폼생폼사 실속 없고 어딜 가나 대접 못 받는 양아치. 언제나 세상은 나 혼자뿐이었던 박신양 씨가 딸을 통해 배우는 행복과 희망 보고서. 30년의 세월을 넘은 아빠와 딸의 사랑을 연기하는 두 사람의 호흡은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언제 저렇게 나이 어린 배우하고
다시 연기를 하겠어요. 또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경험이었고 특별한 추억이고 예, 소중한 기억이고 박신양 씨와 서신혜 양이 전하는 감동 스토리 영화 눈부신 날에 2007년 4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날이 여러분을 찾아오니까요 기대 많이 하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영화는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행복한 영화예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걸요 신혜와 같이 영화를 찍었던 날들은 저한테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네, 저의 눈부신 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